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사랑입니다. 오늘도 역시 능이산행으로 왔습니다. 아, 요즘 능이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가끔씩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찾아서 또 이렇게 산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좋은 능이를 많이 발견해서 좋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 뭐가 보이죠? 하, 보호 색깔 돼가지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따따따따따. 자, 등이 아주 담스럽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와. 좋아요.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와, 진짜 낙엽이 다 쌓여버리니까 등이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데가 아주 포인트 자리인데. 이야, 그렇죠. 저기 보입니다. 낙엽이 쌓여있어도. 능이가 보이긴 보이네요. 이쪽에는 지금 올라온 것도 있고. 낙엽이 너무 쌓여가지고 정말 보기 힘듭니다. 보통 능이가 보면은 이렇게 낙엽이 쌓여있고 지금 이런 부분 약간 이렇게 낙엽이 없고 이런 부분에 가장 능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한 2시간 정도 산을 탔는데 아직 뭐 그렇게 능이가 많이 보이진 않지만 몇 개씩은 보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자리가 좋죠. 이런 자리는 좀 잘 보시면 능이가 보실 이야, 저기 보십시오. 여기서 한 5m 거리인데 전혀 안 보이죠? 자, 가까이 가봅니다. 완전 고도가 다 변해 있어가지고. 자, 한번 전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좋죠. 기가 막힙니다. 이럴 때 포인트를 잘 공략해서 다니시면 의외로 이런 한두 개씩도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뒤에는 아주 노루털처럼 생겼고 앞면도 이렇게 거칠게 하죠. 이야, 좋아요, 좋아. 예전에 이쪽에서 상당히 많이 땄던 데인데 와보니까 흔적도 없네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기 보이죠? 우후, 보입니다. 또 사람들 눈에 피해서 또 남아 있습니다. 후하. 이쪽도 있고, 올라오고 멋지게 불죠 아주. 와, 이거도 좀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입니다. 여기도 보이고 빨리구만요. 자, 여기도 우와. 그리고 여기도 오랜만에 줄링이 나옵니다. 와하,
아주 여기도 하하하 여기도 여기도 최상품 냉이가 그냥 최상품 냉이가 그냥 쫙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예상외로 냉이 수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냉이도 최상품으로. 자, 여기도 또 냉이가 보기 시작합니다. 낙엽 소비가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멀기 때문에 뒤에 따야 될 것 같고. 오. 자, 이게 정말 또 무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가게 빠지지 않네. 후후. 좋죠? 오늘은 의외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곳에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배낭이 무거워져가지고, 처음으로 배낭이 방방하게 차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덜 치웠으니까, 줄을 봐야 되겠죠. 우와,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죠? 또 막히죠? 깨끗합니다, 아주. 와, 이렇게. 최상급이 되는 거 아니구나. 오늘은 아주 한가만 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정말 이쁘게 잘 났습니다. 오, 여기도 최상급입니다. 요즘에는 보통 산죽이라든가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곳 이런 곳을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곳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빠져있으면 그 저번 비에 냉이가 확 피어가지고 아마 한두 군데만 만나도 상당한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꽉 차있는 엎어진 이런 산죽밭이나 또 아니면 나무가 우러진 거 이런 거를 잘 찾아보면 뭐 의외로 뱅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딱 이런 거 이렇게. 오! 저기 뭐야? 저기 또 무엇이 보입니다. 저기 보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런 데 사람이 정말 다닐 수 없는 곳인데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중점 보면 아마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네, 오늘은 냉이를 좀 많이 땄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냉이들을 많이 따가지고 아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뭐 어쩔 때는 이렇게 빈탕을 올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냉이를 딸 때는 배낭은 엄청 무거운데 마음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맨날 이렇게 많이 따를 수는 없겠지만 아마 며칠간은 아마 능이가 풍자가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님사랑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채취한 능이를 짠 부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채취한 능이 양입니다. 한 10kg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끝에 오늘 올해 처음으로 또 많은 양을 채취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많이 채취할 순 없지만 그래도 보기가 좋습니다.